이 중에 저는 하나만 살려낸다면 치토스인데 지금도 나오잖아. 와클도 나오고. 아, 난 밭두렁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밭두렁이 진짜 맛있었어. 얘가 진짜 중독성 치료, 과자계의 코딱지야, 진짜 밭두렁은. 밭두렁 안 먹어본 사람들 많죠. 이거 진짜 과자계 정말 코딱지야. 예. 아직도 있어, 밭두렁이? 아, 그래. 밭두렁 맛있지. 텔레토비 주물러. 고드름. 킹드름 진짜 여름철에 지렸는데, 인정? 맞지? 킹드름 진짜 여름철에 지렸어. 지금도 나오겠지? 대롱대롱 이거 저 뭐야 오렌지 맛이었나?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쌀대롱 오랜만이네. 콩라면 황수관 박사님이잖아. 호기심 천국에 나온 그 호기심 박사 황수관 박사님 콩라면. 아 자키자키 기억나네. 닭다리. 옛날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이 스낵류들이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뭔가 좀 새로 나오는 신제품들이 많이 없어. 그나마 최근 신제품 중에서 가장 흥했던 게 꼬북칩이었겠죠? 예. 밀도가 굉장히 높아갖고 은근히 맛있었죠. 예. 콘칩을 그냥 완전 농축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 이제 그 꼬북칩인데, 컴피던스도 진짜 좋아한. 지금도 컴피던스 나오죠? 네. 서주 빠빠오 오렌지. 야, 이거 진짜 개 오랜만이네. 요거 그냥 긁어갖고 먹으면 정말 근본 그 잡채였는데 300원이었나 했던 것 같아. 야, 옛날 스낵류들 다 모아놨네. 미쳤다. 화이바 뻥튀기 요거 맛있었어. 화이바 맛. 화이바 뻥튀기. 다 먹어본 거네요. 아, 미츠 오랜만이네, 미츠. 아, 생귤탱귤. 아, 지금도 나오는 것들도 많네요. 야, 분식집이랑 문방구 슬러시 이거 진짜 맛있었어. 300원 주고 먹었던 거. 숟가락 부분으로 그냥 밑에다가 그냥 딱 심어 놓은 다음에 쭉 빨면은 색소 쫙 빠지면서 위에 이렇게 허옇게 얼음 남잖아. 엑기스만 쳐먹고. 아, 맥주 맛사탕 기억나네. 아, 소풍 가거나 그럴 때 선생님들이 곰보빵에다 스콜 주고 그랬는데 씨발 스콜 존나 오랜만이 노 스콜 기억나요? 예 존나 개 퍽퍽한 곰보빵 혹은 팥빵 주고 거기다 이제 스콜 줬잖아.
드링크계의 어떤 정말 그 근본이었어 옛날에 스콜. 아, 시모나 개 오랜만이네. 도널드 시모나. 아 뉴면 이 진짜 개고소했는데 나 얘 이거 하나 다 이거 다시 먹어보고 싶다 한번. 이거 리뉴얼 안 해주나 뉴면. 니들이 개맛을 알아? 크랩버거. 아 밀크 까라멜 요거 진짜 근본이었던 것 같아. 인정하시죠? 친구가 이거 하나 내밀면은 참 그 친구 좋았는데. 지금 있어요. 하나 드릴까요? 밀크 까라멜 있어? 예. 오 하나 줘봐. 이게 약간 뭔가 그 밀도가 꽉 찬 느낌에다 살짝 무거웠어. 밀크 까라멜이 요거 슥 해가지고 뭐 담배 한 대 주듯이 초등학교 때 친구가 이거 하나 슥 내밀면은 참 좋았죠. 예, 내 돈으로 산 적은 없어 밀크 까라멜. 참지. 와 근데 진짜 많이 있다. 뭐 엄청 많이 모아놨네. 대박이다 이거. 델몬트 오렌지 주스 병 회수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적 잡았다 그러잖아요. 예. 병이 회수가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아 매미자서 화약총 점핑아이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미쳤네 그냥. 동서남북 이거 재밌었어. 맞아 맞아. 이제 옛날에 접을 줄 알았는데 지금 다 까먹었네. 실뜨기 개 오랜만이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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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면서 딱 잡아. 그냥 국룰이었어. 서로 말 없어 그냥. 어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어 앞자리 뒷자리 다 앉아 있는데 어 뒷자리 있는 애가 이렇게 해가 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딱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럼 뒷자리 앞자리 있는 애한테 이렇게 딱 툭툭 쳐. 그러면 앞자리 앉아 있는 애가 뒤로 딱 돌아. 무심히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앞자리 뒷자리에서 계속 이지랄하면서 이지랄해. 어 국룰이야 그거. 그냥 반사적으로 나왔어. 어 아무 말도 없이 했어 그냥. 어 남자건 여자건. 이 새끼 우리 반이었나? 야 미쳤다. 아 버디버디랑 세이클럽 타키 라이코스 엠파스 미쳤네 이거 진짜. 학교에 있었던 그 옛날 컴퓨터 책상이었죠. 밑으로 애들 이렇게 본 그 어 야
차 부시기도 있었고 코트야. 사람 못 보는 더모임 아니냐? 맞지 맞지. 그리고 그 사람 패기도 있었어. 1번 고르면 야구 봤다. 2번은 뭐 주먹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 거기다가 담임 선생님 이름 담탱이라고 불렀지. 담탱 이름 딱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애들끼리 마우스 클릭 존나 누르고 애들 막 억텐으로 일관하면서 죽아! 이러라고 애들 존나 빠개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 들어오면은 조용히 있고 이죽거리고 눈 마주치고 아 예전 의료보험증 아 이거 본지도 굉장히 오래됐네. 그 시절 가정집시계들은 아래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갔다. 이식이랑 여식이랑 아 맞지. 경주와 설악산이 필수 코스였고 최악의 비려 먹을 여행 극기 훈련 기합은 기본이었고 레크레이션 장기 자랑 때 잘하면 점수 받고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점수 캄캄한 밤에는 촛불 들고 부모님 생각하라고 강제 집자기 시간을 가짐. 국룰이었어 국룰. 따지고 보면 씨발 우리 돈으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소비하는 거고 학교 저기 했는데 왜 그때 씨발 뭐 근본도 없는 새끼들 그 20대 그 새끼들 어디서 온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우린 대학생 형들이라 그랬거든. 가오 존나 잡으면서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걔네들한테 왜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존나 어이없지 않아? 개새끼들. 다이어리. 야 이거 진짜 추억이네. 자료 아주 좋았습니다. 청담의 상길 350억짜리 아파트. 아, 이 건물이 그 건물이었어? 아직 입주가 안 됐구나. 워너 청담 슈퍼 펜트하우스. 350억짜리 아파트. 오리고기 손질하는 아 오리고기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이게 뭐 이래서 맛있었구나. 뭐만 했다 하면은 MZ 찾는 뉴스구나. 수박 서리하는 그 체험 학습 이런 건가? 촌캉스 가서 수박 서리하는 MZ들. 딸기 뷔페 10만 원이면 어때? MZ 세대에서 인기몰이. 딸기 뷔페에 빠진 MZ들. 할매 간식 MZ도 반했다. 약과에 빠진 MZ들. 위스키에 빠진 MZ들. 물탈에 빠진 MZ들 알잘 닦갈센 MZ도 빠진 붕어빵 달랑아리에 빠진 MZ들 씨발 아, MZ 없으면 씨발 뭐 방송이 못하네 씨발 그놈 MZ 그만해. 5년 전에게 5년 전 자신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단 6글자 이내로 보내야 돼. 오, 약간 좀 그 망상놀이네요. 6글자 이내로 보내야 되는 5년 전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다. 근데 비트코인, 주식 종목 추천, 로또 번호, 금전적 이익. 다만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음. 컴공 쌍수 유럽.
전제 조건 여섯 글자이네. 부모님께 잘해. 주식하지 마라. 코인하지 마라. 아빠 안 검사해. 결혼하지 마라. 지금 시작해라. 메시 월드컵 등. 조뚜 상암 노쇼. 조뚜 메뉴 컴백. 조뚜 알나스. 드디어 미쳐버린 구토식. 택시 타고 가라. 씨발 새끼야. 아니 빚도 끝도 없이 씨발 새끼야. 아니 5년 전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가 씨발 새끼야는 뭐냐. 아 개웃기네. 나는 여섯 글자인가? 아 이런 식으로 글자 수 맞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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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따라. 그리고 나는 면허 따라. 그리고 면허 따라 아프리카 복귀하지 마. 면허 따라 아프리카 복귀하지 마. 톰브라운. 근데 조세호님이 톰브라운 이미지 많이 망쳤다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조세호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 넷상에서. 왜 그런 거노? 심플 댄디 스마트한 남성의 표본이었다고. 원래 톰브라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지가 교복핏에 특히 손목 발목이 착 감기는 안감. 신축성 있는 데님. 의외로 연인관계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거라고. 남자친구가 차 타고 데리러 갔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둘이 못 만나고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이런 걸로 싸우는 거. 헬스 장마야. 아 뭔지 살지 보이는데? 오 이쁘다.
천연 스테로이드 하네. 타지사랑 운전 포기하게 만든 부산도로. 아, 여기 올라가는 이 구간 재밌던데. 부산항대교 진입 램프. 갑자기 차가 멈춰섰는데 왜 그래요? 왜? 아우, 제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우,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아우, 어떡해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여기 못 올라가겠어요. 아이, 부산 사람들 다 다니는 길이에요. 왜 그러세요? 어우, 숨이 안 쉬어져. 오, 약간 롤러코스터 느낌이네. 높긴 하니까. 오케이, 정신과에서 말한 부모의 책임 요거까지만 봅시다. 요거까지만 보고 컨텐츠 경비 갑시다. 나을 때 아픈 거, 기를 때 힘든 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서 이 아이를 내가 낳은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른인 거고. 내 배우자랑 내 부모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 구할래? 네. 이게 사실은 정신과에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를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또 저 호로자식 먼저 나오니 우리 엄마 눈물 흘리겠지. 왜냐하면 어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나는 내 부모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어른이다. 그게 그냥 기본 골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어떤 상황에서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허, 그렇구만.